기움증권 리서치의 서상령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미 대선 1차 TV 토론 여파로 정치 불확실성이 확산되었지만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개선 및 미국의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추가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맥코네일 공화당 상원 의원이 합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밀려 내렸고요. 더 나아가서 펠로시 하원의장 또한 무르신과 합의에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하자 거의 부활권까지 이렇게 밀렸었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마감 직전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상승폭을 재차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74% 상승을 한 가운데 S&P 500은 0.82%, 다우도 1.2%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에서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을 좀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웨이보라든지 뭐 크래쉬 홀딩스, 리뉴어블 에너지 같은 썬런, 썬파워, 태양광이죠. 뭐 이런 쪽 의료, 헬스케어 업종들이 강세, 유나이티드 뭐 관련 헬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강세를 좀 보였고, 하락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좀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대선하고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대선 1차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시장에서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6대4로 승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이든의 그 당선 가능성이 거의 뭐 4.9%나 이렇게 올랐고요. 그래서 거의 60%에 올라섰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4.5%포인트 하락한 38.3으로 떨어지면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추세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우위를 보이고 있거나 당선 확률이 높은 추세를 좀 보면 이렇게 305대 233으로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크게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더 주목할 게 이게 상원인데요. 상원 또한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2% 포인트 올랐으면서 58.9%를 장악을 했고, 공화당은 41%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왔는데, 이번 토론에서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의 주장을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유약하고 침해 우려가 높아 우려가 완화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언급했었던 법과 질서 프레임에 대해서 백인 우월자 및 인종차별 이슈와 대선 결과 승복에 대해서 트럼프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억지를 부려서 관련 프레임이 깨졌다는 점 등이 트럼프의 패배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공화당 상원 의원인 팀 스콧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백인 우월자들에 대한 비난을 거부했을 때 실패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의 적극 지지자들조차 이번 토론에 대해서 바이든과 동조를 이뤘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이번에는 트럼프가 급격하게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시장은 토론 직후 시간의 선물이 1.5% 넘게 하락하기도 하는 등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이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고, 또 하나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바이든이라든지 트럼프의 그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억세서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미주 증시는 경제지표 호전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강한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바이든의 토론 승리로 헬스케어 태양광 업종 수혜들이 이제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헬스케어 업종들, 그러니까 이쪽이 좀 많이 올랐죠. 헬스케어 업종들이 많이 올랐고, 금융주가 올랐고, 대형 기술주가 좀 올랐고,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쪽 산업재 쪽은 여전히 혼조세를 보였고, 이 부분 소매유통이라든지 여행이나 이런 쪽이 좀 올랐고, 유틸리티. 근데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긍정적인 호재성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인 점이 이렇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 바이든의 승리로 인해서 상승폭이 좀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뭐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보였던 점이 오늘 미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좀 봐야 될 것들은 그 미국의 대선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부양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주 2.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일 백악관에서 뭐 1.5에서 1.6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협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그 민주당의 아예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민주당과의 협상 타결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발표를 했고, 문우신은 오늘 펠리시와 협상을 할 것이면 희망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규모 자체는 민주당 온건파와 공화당 온건파가 주장을 했었던 1.5조 달러 규모와 유사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결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그 미국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협상안이 여전히 매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난항이 계속됐고, 이렇게 그러면서 빠졌고요. 더불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문우신과의 합의에 실패했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그 다음에 더 많이 빠지면서 저점으로 보면 0.15%까지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뭐 반발 매수라든지 협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승폭을 재차 확대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부양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 초반에 상승을 야기시켰던 거는 그것 중에 하나가 경제지표였는데요. 좀 보면 이렇게 ADP 민간고용보고서 자체가 그렇죠. 그 지난달 수치가 48만 1천 건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예상치가 65만 건이었는데 74만 9천 건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뭐 저쪽 제조업 생산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생산이 지난달에 4만 6천 건이었는데 19만 6천 건으로 크게 개선이 됐고 서비스업 생산이 43만 5천 건에서 55만 2천 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들 위주로 해서 급격히 증가한 점이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PMI 같은 경우도 51.2, 예상치가 52.1인데 기준선이 50이거든요. 이거를 무지무지하게 크게 개선된 62.4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신규 증원이나 생산지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수정치가 마이너스 31.7%였는데 확정치가 마이너스 31.4%로 소폭 개선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 지수입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전수조사에서 안전자산이 많으면 100 이하, 위험자산이 많으면 100 이상인데요. 일단 지난달에 86.1에서 83.9로 안전자산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더 많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 유럽은 단기 매매가 많은 헤지펀드 위주로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번 달에 12포인트 하락한 110.6, 여전히 이제 단기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여전히 주식에 많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많이 줄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아시아와 북미 같은 경우는 각각 5.6포인트 하락한 84.4로 발표되었고, 북미는 78.8로 1.2포
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FICC를 보면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그 여전히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미래 미 에너지정보청이 원유 재고가 8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98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달러화에 영향을 줄 이슈가 많아서 결국 혼재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금 현재 시간 내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여전히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네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 개선이라든지 주식시장 강세에 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줄였던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상 뭐 마치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